달림이에요? 오! 아, 너의 얘기 위협이 되는 곶감 주머니를 잘 숨겨놓아라. 이걸 먹으면 제가 죽여봐요. 오, 이거 무서운 거야. 너희 중에 둘은 착한 호랑이란다. 은혜를 갚은 호랑이는 해님과 달림을 도와서 차례상 있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 잘 막아야 한다. 정말 어렵다. 그냥 이 안에 스파이 두 명이 있다는 거야. 분명히 또 멤버들 나를 의심할 텐데. 홍대, 홍대, 홍대. 대박이다. 여기다 넣어. 여기다 넣어. 다 넣어놓고 나중에 꺼내면 되잖아. 오늘은 사실 들을 게 없어요. 들을 게 없어. 아니, 정준아, 진짜 나쁜 호랑이야. 너네 이제 딱 나 분수가 니네 진짜. 야. 나를 왜 죽인다! 저는 이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쁜 호랑이 아니야. 둘 다 착한 호랑이가 될 순 없지. 그죠. 본인 머리에 떡 있는 걸 알고 있었을 때 왜 저희한테 거짓말했지? 아니! 딸기 있어요. 저도 몰라요 이제는. 저도 몰라요 이제는. 분명히 떡 있다는 걸 당신 알고 있었어요. 한 번쯤은 홍철이도 이제 좀 착한 거 할 때도 있지 않았나? 강한 느낌이 오는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. 전형적인 사기치는. 아니 잠깐만. 아무나 사랑한데 나는 이렇게 빨간 길에서 살고 있는 길에 버림 받아야 되고.